지금 이 순간. 선생님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자, 오늘 노래교실 최초로 성악과 가요의 콜라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자, 채널 고정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상 최대 원조 TV 노래교실 가치동. 박수. 가족이 나와 계시니까 네, 네.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임성애 테너님께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지 스님 노래 한 곡이라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제가 진짜 오리지널 레슨을 한 적이 있죠. 트로트에 대해서. 아~ 왜냐하면 성악가들은 가요를 전혀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약간 가요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제가 그냥 트로트를 갖다가 이렇게 레슨을 했는데 어허. 아직 레슨비가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군요. 예. 자, 오늘 그래서 갈치도의 품격을 한껏 올려줄 성악가 비즈니스 임성규 그리고 박승기 그리고 오예은 여러분 큰 박수.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하이량 씨가 네. 네. MC 2회차 만에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많이 하얘요. 네. 지금 많이 지금 하얘요. 이제 가곡을 배운다는 얘기는 없었다. 어떻게 된 거냐. 성악가 분들까지 오시고 트로트 프로인 줄 알았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하이량 지난주에 네. 하이량 씨랑 하면서 아, 콧물이 적거든요. 그래도 조금 뭐 많이 처지진 않겠다.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나오신 분들이 네. 네. 아유, 뭐. 제가 저번 촬영 때는 정신을 네. 좀 못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오늘 어때요? 오늘 정신은 제대로 차리는데 어떻게 하지? 호랑이가 너무 많다. 탐구하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호랑이가 많아. 네. 호랑이 공부하는 거죠. 정말 성악을 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진짜 어떤 노래를 저희가 배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콜라보. 오늘 노래는 네. 이제 성악 가곡은 좀 그렇고 네. 우리 조영남 가수님 부른 노래 중에 모란동백. 아~ 왜냐하면 조영남 가수님도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딱 맞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예. 한번 바로 우리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아 좋죠. 그럼 모란동백 박수를 한번 모실까요? 박수. 네. 우리 임성규 테너님의 노래겠습니다. 예. 오~ 오늘 모레 봄
말아요. 노래는 장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트로트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가요긴 한데 네. 가곡에 가까운 가요. 가곡. 그리고 또 특히나 조영남 가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가곡의 느낌이 성악의 느낌 좀 더 강한. 아.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가요스럽게 불러도 되고 또 네. 뭐 성악가처럼 저렇게 약간 지금 완전 성악 톤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가곡에 가깝게 좀 이제 호흡을 좀 실어서 부르면 참 좋은 곡이죠. 그러면 오늘 티칭 포인트는 혹시 가곡에 가깝게 불러라. 이제 저 같이도 하더니 우리 정말입니까? 차지한 아나운서가 눈치만 늘었어요. 네. 오늘 아까 중간중간 계속 네. 이렇게 휴대폰을 뭐 찾아보시고 네. 오늘 되게 일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만만치 않은 게 그러니까. 저희 PD님이 중간에 네. 이제 임태너님 노래하실 때 두 분 얼굴을 잡았는데 공부를 하고 고시원인 줄 알았어요. 남미 씨도 보셨구나. 내가 무슨 오늘 뭐 어떻게 트로피가 있나요? 우리 왜 들었어요 두 분? 저 항상 저는, 그 네. 옆에 정은혜 아나운서랑 이제 서로 보면 막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 옆에 가수님이 오셨으니까 아~ 뭔가 있겠지 하고 컨닝을 했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아니 뭐 형광펜으로 줄만 형광펜을 갖고 와가지고 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네. 형광펜으로 적는다고 멜로디를 이렇게 그렸는데 안 보여요. 아 가수도 부담되는 가치가 있네. 오늘 저 하이량 씨의 여러분 활약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 우리 네. 세 분의 저 성악가님 오셨는데 네. 갈치도 역시 소감을 한번 어떻게 노력해 주실 거 처음 오셨죠? 네. 저는 뭐 이 여기 갈치도에는 처음이지만 예. 노래교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형하고 같이 예, 형들 어깨 너머로 예.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와, 와, 제가 찍힌 거 지금. 야, 이거 이제 원래 이 형제들이 제일 무서워요. 임 선생님이 조금 출타했다 싶으면은 앞으로 임태노님께 여러분이 노래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예.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많이 놀랐네요. 네. 일단 끝나고 보자. 자, 그러면 티칭 포인트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모란동백의 티칭 포인트는 오늘은 내가 성악가다 라고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한번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성악가라 하면 이렇게 굵게 내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생각만 내가 성악가라 생각하면서 호흡과 발음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쓰시면 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도입, 첫 부분 중요하거든요. 첫 부분의 호흡이나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요? 임태너님 준비되셨죠? 시작!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원산에 벚국이 울며 잘한다! 벚국이 하면 차지안이거든요. 차벚국이! 우리 차벚국이! 차벚국이가 바로 모라는 벌써 자.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시작.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자. 아니 뻐꾸기가 진짜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네, 산에서 안 온 걸 딴 데서 오는 것 같은데. 뻐꾸기 잠깐 맛이 그러면, 갔다 왔네요. 그러면 우리 차재한님을 위해서 차재한님 사실은 음역대로 따지면 오리지널 바리톤이거든요. 그럼 바리톤 우리 박순기 선생님의 목소리 한번 듣고 너무 궁금해요. 바로 한번 따라 한번 하시죠. 저도 자. 이제 성악적으로는 안 하고 네. 조금 버리고 한번 해볼까요? 기대됩니다. 이제 좀 버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박순기 선생님 하나, 둘, 시작. 모라는 벌써 부드럽다. 지고 없는데 부드러워. 먼 산에 뻐꾸기 울면 뻐꾸기야 저래야지 얼마나 고급지겹니까? 자 차뻐꾹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뻐꾹 모라는 하나 둘 시작.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나무를 할 때로 잘한다.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어,
뻑뻑뻑. 자, 자, 저기 끝에 뻑꾸기 할 때 이 이제 어깨는 왜 들으셨어요? 뻑꾸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성악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노래할 때 어깨가 들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 그래요? 호흡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노래를 그게 또 소프라노 우리 소프라노 오예은님이 불러주시면 어떤 색깔로 가시는지 네. 한번 자 우리 빨간 반짝이 뻐꾸기님이 네. 불러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 모라는 하나 둘 시작.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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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산의 뻐꾸기 하량 씨, 네. 들리나요? 자, 자 얼굴이 약간 아. 하얘졌는데 지금 뻘긋습니다. 이게 뻘긋 때 뻐꾸기를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상기된 뻐꾸기. 자,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은 하량 씨. 모란 동백이 아니라 모란 독백이 될 거예요. 소프라노 키로 그대로 갑니다. 지금 네. 키로. 자, 뭐 모란은 뭘? 자, 하나, 아, 둘, 시작.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어, 좋아요. 먼 산에 뻐꾸기 울며 뻐꾸기가 목이 쉬었네. 뻐꾸기가 목이 쉬었어요. 아이고 이게 그그 예, 예. 그 우리 소프라노 선생님처럼 네. 그런 매끄러운 가성은 힘듭니다. 아. 하이랑하면 쇠 소리기 때문에. 네. 그럼 좀 거친 뭐, 뻐꾸기 좀 보여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 뻐꾸기가 벌써 아, 좋다. 지고 좋다. 남자 키로 이렇게 불러야 돼. 괜찮은데요? 네.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뻐꾸기가 많이 울었는 것 같다. 많이 울어가지고 예. 목이 좀 쉬었. 자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는 이남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희 갈치도에는 이남미가 있습니다. 이남미 씨가 아시다시피 성악을 공부하셨거든요. 너무 옛날에 한 자, 309년 전에 한 30년 전에 했던 성악을 30년 전이요. 자, 몇 살입니까? 자 우리 이남미의 뻐꾸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좋잖아요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옳지. 야. 이남미 이남미 야, 저는 저 오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악가 분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저 갈치도 학당의 학생들이 엉망진창으로 불러가지고 성악가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진짜 굉장히 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남민 씨가 길을 살려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땀이 나네. 자, 그럼 상냥한 얼굴로 우리 또 우리 임태우님 상냥한 얼굴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여기까지 했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오늘 변방에 아우. 세상은 바람 불고 우리 차지하나 세상은 바람 불고 하나 둘 시작.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노래 잘하시지 않아요? 박승희 스님 우리 네. 저 차지하나 아나운서 노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리톤 목소리 딱이죠? 네, 딱 고정적인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뻐꾸기다. 전통적인 뻐꾸기 발톱.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아, 저 한수 배웠어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아, 승기 선생님 끼를 숨기질 네. 못하시네요. 아, 근데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발성이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와. 음색이 너무 네. 고급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깨끗한 윤기나는 목소리. 아, 선생님 이 부분이 가사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네. 하이량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어가면 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키를 F 키로 올려가지고 여성 키로 바꿔주십시오. 예. 저희 들어가기 전에 모란 동백의 꽃말을 아십니까? 공부하셨어요. 꽃말이 있습니까? 지금 좀 도전적인 네. 눈빛 뭐지? 네. 모란 예, 말씀하시죠. 생동맞긴 하지만 예, 예. 노래 그 가사는 알고 이해를 하고 그치,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모란의 꽃말. 그래서 네. 모란은 무슨 꽃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뭐 이런. 모란은 그렇고 또 모란이 네.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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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 동백이.
모란동백이란 꽃이 있어요. 아, 모란동백이란 꽃? 네. 따로? 네, 꽃말이 당신은 영원히 사랑받을 겁니다. 꽃이 하나인 거예요? 아, 저 아닌 것 같은데. 모란과 동백은 다른 꽃인데. 작가님, 그걸 쳐다보지. 동백은 나를 잊지 말아요, 아니에요? 작가님, 저 쳐다보지 말아요. 안 도와주는 분입니다. 나를 영원히, 그러니까 당신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뭐 이런. 아, 네. 일단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꿈에서 봤나? 예. 자, 그러면 세상은 바람, 아, 저 세상은 6km. 세상은 바람 불고 이거 하나 둘 너무 높은데요 선생님. 아니 그냥 낮게 하시면 돼요. 세상은 네네. 하나 둘 시작.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병방에. 자기 색깔로 하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 색으로 하니까 너무 다른 노래 같으면서 매력있네요. 떠돌다부터 한번 우리 박승희 쌤의 노래 한번 들을까요? 네. 잠든다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박승희 쌤. 떠돌다 하나 둘 시작. 떠돌다 아이. 떠돌다 어느 나무 잠든다 해도 박수! 이 차전 아나운서의 자 네. 떠돌다 하나 둘 시작. 떠돌다 잠깐만 떠 입을 조금 더 크게 아. 떠 약간 더 입을 조금 쉬는 거 아니죠? 네. 너무 이렇게 안에서 옹알거리면 네. 노래가 옹알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밖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 둘, 시작. 너 입을 이렇게 하니까 발성이 안 나는데. 작가님 안에 떡이 들어 있는 거 같아요. 어디 멘멘 가져오셔야 돼. 너 이게 자, 발성이 안 되는데요, 저. 너. 네, 자,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시작. 떠돌다. 옳지.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둘, 셋, 고요. 이 입모양 신경쓰니까 노래가 아, 또 선생님 탓으로 넘기네요. 이게 입모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남미 씨 발성이 안 나. 일단 저 옥상에 좀 한번 모셔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친구 맞으시잖아요. 근데 키가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만히 올려놔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임태훈님 떠돌다 하나, 둘, 시작. 떠돌다 좋습니다. 떠돌다 어느 나무?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제가 오늘 사실은 저 지금 부르신 이 키 그대로 하려고 했으나 우리 하이량 씨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기 때문에 지금 6키로 바꿔주십시오. 6키로 바꿔서 해서 자 떠돌다 한번 자 우리 하이량 씨 하나 둘 시작.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와 진짜 슬프다. 아니 너 이 노래가 이만큼 슬픈 노래 와. 바로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슬픈 노래를 또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줄 우리 오예연. 자 지금 키 그대로 네. 지금 키 그대로 떠돌 하나 둘 시작.
저는 사실은 이거 저 지금 부탁드릴 때 이런 그만하세요. 고음은 안 돼, 안 돼, 이 정도 극강의 고음은 사실은 연주할 때도 잘 안 하실 정도의 와, 너무 키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 박수.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이 오늘 저 이 우리 저 갈치도 학당의 학생들 세 분 중에 1등을 뽑아 주셔야 되거든요. 자 오른손 접고 자 1번 이남미, 2번 차지환, 3번 하이량 세 분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신 은은하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으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오늘 1등. 하나, 둘, 셋. 와. 하이량. 와 진짜예요? 하이량 우승. 어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자 이남민 씨가 꼴등하셨는데 이남민 씨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공동 꼴찌 아닌가요? 아니죠. 저 이번에 이번 하나 있었어요. 이번 하나 있었어요. 손가락이 3번인 줄 알았어요. 아 순기 선생님이 저를 제가 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선생님은 2번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남민 씨, 예 실컷 또 칭찬 듣고 오늘 늘 이런 식이죠 뭐. 조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1등 하신 우리 네. 하이량 씨의 소감을 들을까요? 정말 모란 독백이 될 뻔했는데 네, 모란 독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너무 떨었어요 대기실에서부터 성악이라 그래서 가성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도 오늘 하이량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아, 1등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렵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 갈치도 모란동백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저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네. 아, 연초에게 멋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 좋은 네. 시간인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운 노래처럼 아름다운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올 한해는 정말 모란동백처럼 향기 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네. 아, 이제 발성과 이 발음 오. 이걸 다시 한번 아, 돌아봐야 되겠고 네, 노래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할 때도 우리 성악가 분들을 보니까 너무 이 소리가 좋으시니까 맞아요. 아, 너무 즐겁게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은 우리 아침마당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지? 예. 아 저는 네. 뭐 생각했던 것 대로인 것 같아요. 방송 본 그대로인 것 같고 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그. 요즘에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실사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막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노는 거 있잖아요. 네. 마치 네. 그 주인공이 된 느낌이고 그 안에서 좋다. 같이 막 웃고 예. 떠들고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표현이 남다르시네요. 맞아요. 네. 아, 저는 짧게 하고 싶습니다. 부산 아침마당 대박나라. 아~ 아~ 저도 그럼 짧게 네. 부산 아침마당 대대박 나세요. 아유.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네, 네, 네. 이 세 분을 센스가. 앞으로 더 크고 많은 무대에서 뵙기를 바라면서요. 네. 네. 세 분의 활약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주 좀 오실 수 있으면 네, 오시면 너무 좋을 좋았어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끝으로 이 보란동백 다시 한번 청해 듣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잘 올게. 네. 상냥한 얼굴
속에.